일단 형이 방사장은 풀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게 군데군데 보입니다. 형이 방사장이 굉장히 크거든요. 풀 관리가 좀 안 돼 있어요. 오른쪽은 돼 있는데 왼쪽이 안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. 유명한 샤오치지 방사장입니다. 샤오치지는 나오지 않았네요. 샤오치지가 상당히 위쪽에 있습니다. 그런데 사람이 많은 거 보면 인기 판단은 맞아요. 일단 샤오치지가 없으니까 샤오치지에 있는 방사장 상태를 좀 볼게요. 오른쪽은 풀을 잘 솎아 놓은 모습이고 잔잔풀이 있고 전반적으로 풀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. 잘 솎아 놨네요. 상태가 되게 훌륭한 편이고 저는 그 무엇보다도 푸바오 방사장이랑 꼭 비교하고 싶은 방사장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방사장이 아닌 곳들 있잖아요. 이런 데는 정말 풀이 우거진 거 보이시죠? 비가 그렇게 와버리면 엄청나게 자랍니다. 한마디로 방사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하다라는 거고요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. 유명 판다가 본데 일단 찍어는 볼게요. 이름을 모릅니다. 얘 내가 5월에 왔을 때 우는 소리 찍은 애네. 당근 먹는다. 아, 바울이구나. 얘가 그 유명한 바울이네요. 죽순도 왼쪽에다가 놨네요. 바울이 인기 대단합니다. 내려오니까 풀 상태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풀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. 화양이라고 하는 아이바오 친구입니다. 오늘은 안 나왔네요. 옛날에 여기 오른쪽에서 울 때 제가 찍은 적 있는데 그 영상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.